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시즌 공연 좋은 날 뮤직비디오 촬영에 함께하게 된 바이올리니스트 박규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세종대학교 대학원생 김준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첼로 단원인 조경익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피아노 파트로 참여하게 된 김명현입니다. 집중을 단시간에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좀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, 그래도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도 자주 나가고 해서요. 저기 경익 씨도 그렇고 준희 씨도 그렇고 원래부터 알던, 자주 보던 사이라서 되게 편안하게 그냥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네, 같은 팀에 있는 형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, 저도 그 형들 따라서 즐겁게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아이유 곡을 남자들끼리 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, 그 자체가 포인트지 않을까요? 나름대로의 또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. 감동받은 곡입니다.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해지고요. 추운 겨울을 몸에서 녹이고요. 아,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. 사실 클래식 하면서 이런 그 K-POP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주 없는데,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좀 되게 즐거운 부분도 있었고, 결과적으로 정말 즐거웠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저희가 오늘 들려드린 노래처럼 앞으로도 올해 좋은 날과 기쁜 날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힘든 한 해 한 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. 올해 2022년에는 코로나가 제발 좀 물러가고 저희들에게 좋은 날만 가득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좋은 날을 연주를 했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올해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도 회복하고 마스크 벗고도 일상생활 가능할 수 있도록 다들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2022년 좋은 날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